안녕하십니까. 승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제가 오늘 차를 한잔하면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근 열흘 이상을 결혼한 지,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바지 음식 들고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갈라져가지고, 지금까지 그 고통받는 그 아가씨로 인해서, 제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았던 아가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깐의 착각으로서, 그래서 마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이, 그래서 허우적대고 일어설 수도 없고 상대는 놓아주지 않으니까 상대는 자꾸 늪으로 끌어당기는 형상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걔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보통 한 3, 4시간 이상씩 통화를 한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아, 그래, 이거 참 남자들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유형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히 점잖은 척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화려해요. 화려하고, 근데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아무 실속이 없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번지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청산유수예요. 그 말을 어떻게 같이 섞어버리면 상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은, 근데 우리가 옛날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언행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한데, 실속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요,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근데 왜 당신은 내 눈을 마주하지 못하냐, 그러면? 그 아가씨 말에 의하면, 그때는 얼굴을 마주치지 않다가, 전화 통화를 하면, 그때는 영상을 열어서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짜 자기 서로 마주 보고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믿을 수 있는지 진실은 눈에 감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빛을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거를 직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결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과연 나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을 피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정이 내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만약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내가 너 이런 부분에다가 힘들다 그러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서로 공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가 보면 옛날 사이코패스라든지 시소패스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살인을 해서 죽일 때 말입니다. 전혀 자기는 이것이 잘못된 조차 모릅니다.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서 감정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 할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거기서 애원을 해도요. 전혀 그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내가 무슨 말 했을 때 아니면 내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렇게 해서 힘들어 그런데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전혀 이해를 못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해주고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공유해 주는지.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안 돼서서 그 자비로운 슬퍼하는 마음이 그 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직업이나 경제력 중에 둘 중에 하나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전문직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깊게 들어가 버리면 맨날 엉뚱한 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경제나 통장은 다 깡통인 거죠. 그리고 깡통만 되면 괜찮아요. 빚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된 사람이 한 달에 500, 600, 돈 1000만 원 버는 사람인데요.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빚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지 마십시오. 깡통하고는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가씨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직업은 전문직이었어요. 근데 빚이 있었어요. 7천만 넘게 빚이 있었고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가 혼수품을 해갖고 가려고 혼수품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집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도 몇천도 안 되는 겨우 어디서 빌려가지고 달새빵을 얻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혼수 준비한 것도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초반에 문제가 돼서 얘가 깨려고, 결혼을 깨려고 했는데, 그 남자의 주변의 인물들이,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사모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둥둥 하면서 다 말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데, 수습을 할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만 보고서 그 직업이 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판단해서 가시면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을 그 상대 부모님을 보십시오. 부모님이 어떤 선한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상담한 아가씨들도 그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자기 것만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전혀 공유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더 이상 그 집안에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다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 우유부단해도 안 됩니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흥, 저렇게 하면 흥,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지 않은 사람과 21세기에 우리가 그런 사람과 살겠다고 자기까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남자, 그 상대한테 올인을 할 때는요. 최소한이죠. 사계절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요번에 내가 만난 아가씨도 6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막 주변에서 억지로 막 끌었고요. 뭐가 상황이 안 되는데 그냥 엉겁결에 결혼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서로가 너한테 쓴거안쓴거 이런 거 시시비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무수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게안 낫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이 하나를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30년, 40년에 살아온 인생이 다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쪽에서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같이 손을 맞잡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며, 결혼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또, 삼한사온이라 그러죠? 삼한사온. 요번에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따뜻하기도 하고, 또 추워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또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가정 내에 편안하시고 지금 어려운 일이 나한테 있을 때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어느 분이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콜을 하시면요. 저는 언제든지 제가 시간 일하고 그런 시간 빼고 기도 시간 외에는 항상 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는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승주였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